아동청소년복지학과는 동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물론 학과의 선후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는 지, 덕, 체를 모두 겸비한 아동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지도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에 다양한 선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모둠북이라든가 사물놀이, 또 레크댄스, 응원댄스 등의 동아리와 또 다양한 스타디그룹, 또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인 청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선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재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공동체의식과 함께 대학생활을 매우 활발하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 학과의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졸업생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높은 취업률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계열이다 보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의욕이 많고 활발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활기찬 수업 분위기는 물론이고 체육대회나 뭐 학교 내에서 행사나 축제 모든 행사에서 모든 재학생들이 역동적인 자세로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어 다른 학과들의 아마 부러움을 잘 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학과 생활이 재미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더 값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수용적인 자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해 탐구하고 올바른 인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학과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들을 이끌어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 현장과 연계를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을 갖춘 아동청소년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 전공으로는 청소년 지도사, 또 보육교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등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갖추기 위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위해서는 청소년 심리및 상담, 청소년 문화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육성 제도론 등 2급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 필수 과목을 8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1급 과목도 5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소년 현장 실습 과목도 필수 과목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17개의 교과목을 필수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관련된 여러 교과목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상담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학과의 교과 과정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아동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복지학과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 학과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학과의 취업 분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는 국공립 청소년 시설과 또 청소년 활동진흥원, 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등등이 있고 그 밖에도 상담 관련된 상담복지센터, 또 꿈드림센터, 또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또 교육청 시설 등에서도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진로를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상담 분야에서는 또 다양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국의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라든가 학교에 있는 위센터 등에서 상담 기관에서 청소년 상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라든가 청소년 관련 기구들, 특별히 국제 기구 등에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보육교사 외에도 국제교류 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등 자격증과 전공 특성을 살려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단체로 대부분 취업합니다. 국가 자격증 필수 과목 2수만을 통해 무시험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청소년 지도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다문화 사회 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있고 청소년 상담사 3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사와 학습치료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학과만의 특색으론 다양한 소모의 활동이 있습니다. 소모의 활동이란 선배 간, 사제 간, 선후배 간의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모의 활동은 총 5가지로 첫 번째, 방송댄스를 아청만의 색깔로 재표현한 레크댄스 호이호이가 있고 두 번째로 아청의 특색에 맞게 힘있고 파워풀하게 응원댄스 및 치어리딩을 하는 소모임이 있고 세 번째로 신나는 음악가락에 맞춰 북을 치고 춤을 추는 소모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전통가락에 맞춰 징, 꽹가리, 장구, 북 등을 연주하는 소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포도나무입니다. 청포도나무는 기독교 학교에 걸맞게 아청 재학생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 소모임입니다. 더운 날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제 수능도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셔서 대학 선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하고 바람직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가, 아동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멋지고 보람찬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청복이에요!